자,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발음 보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발음 보호. 하나의 알파벳이 있으면 그 하나의 문자가 어떤 발음이 나는가,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. 자, 알파부터 보겠습니다. 알파는 그첫 소리를 따라서 아 발음이 나옵니다. 항상 그한 문자의 명칭의 첫 소리가 발음 부호가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, 아 발음이 나오죠. 베타는 브 발음이 나요. 브 발음이 나오고요. 가마는 그 발음이에요. 그. 델타는 자, 디 발음이 나오죠. 다음, 엡실론은 에 발음이 나옵니다. 에, 짧은 에, 엡실론 할 때, 에. 다음, 제타는 즈 발음이 나오고요. 다음에 에타라고 했죠. 에, 긴 발음이 납니다. 에. 다음, 세타는 발음 나옵니다. 계속해서 요타는 이 발음 나옵니다. 다음 카파는 크 발음이 나옵니다. 람다는 L 발음이죠. 르. 다음 뮤 발음은 머 발음 나오고요. 다음 느 발음은 노 발음이 나옵니다. 다음 크시는 크스 발음 나옵니다. 좋아요. 다음에 오미크론은 오 발음이에요. 오. 긴 오가 아니라 짧은 오입니다. 어. P는 프 발음 나와요. 다음 크로는 R 발음인데 R이 약간 거친 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크로. 그러니까 거친 R 발음. 어려우면 그냥 R 발음을 해 주셔도 돼요. 다음 시그마는 스 발음 나고, 다음 타우는 트 발음 나죠. 다음 읍실론은 우 발음 나옵니다. 우가 아니고 우. 다음 피 발음은 F 발음이 나오죠. F 발음. 다음 히는 흐 발음이 나옵니다. 다음 프시는 프스 발음 나오고요. 다음 오메가, 마지막으로 오메가는 오, 긴 발음이 납니다. 오. 자, 여러분께서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가, 그리고 각각의 문자를 어떻게 발음하는가,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.